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가장 존경받는 기업 경영인 정주영 회장은 수학교만을 졸업했으며 인천부도 망노동으로 출발하여 한국 최대의 재벌이 된 신화적 인물로 1937년 9월 경의상회라는 미국 상으로 사업을 시작, 1946년 현대자동차 공업사를 설립했고, 1940년 아도서비스 공장 대표, 1950년 현대건설 및 현대상문 사장 등을 거쳐 현대가 그룹 체제로 전환한 1971년부터 현대그룹 회장을 지냈습니다. 정주영 회장 30가지 명언 어록모음.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길을 모르면 길을 찾고 길이 없으면 길을 닦아야지. 무슨 일이든 확신 90%와 자신감 10%로 밀고 나가는 거야. 실현일 뿐이지 실패는 아니다. 내가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이것은 실패일 수 없다. 적당히의 그물 사이로 귀중한 시간을 헛되이 빠져나가게 하는 것처럼 음해한 것은 없다. 머리는 쓰라고 얹어놓고 있는 것이다. 사업은 망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신용은 한번 잃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고정관념이 사람을 멍청하게 만든다. 열심히 절약하고 모은다면 큰 부자는 못 되어도 작은 부자는 될 수 있다. 더 바쁠수록 더 일할수록 더 힘이 나는 것은 신이 내린 축복이다. 사람은 의식주를 얼마나 잘 갖추고 누리며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얼마나 미치면서 사느냐가 중요하다. 한강의 기적 속에 기적은 없다. 다만 성실하고 지혜로운 노동이 있을 뿐이다. 담담한 마음을 가집시다. 담담한 마음은 당신을 바르고 굳세고 총명하게 만들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하면 책임 전가를 못하지.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찾아도 없으면 길을 닦아가면서 나가면 된다. 나는 그저 꽤 부유한 노동자일 뿐이며 노동으로 재화를 생산해낸 사람일 뿐이다. 목표에 대한 신념이 투철하고 이에 상응하는 노력만 쏟아부은다면 누구라도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모든 일의 성패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사고와 자세에 달려있다. 참다운 지식은 직접 부딪혀 체험으로 얻는 것이며 그래야만 가치를 제대로 아는 것이다. 이봐 책임자, 회복이나 했어? 운이란 때라고 생각한다. 확실히 좋은 때, 나쁜 때는 있다. 존경하고 인정할 만한 점이 없으면 사랑할 수도 없다. 여유가 없으면 창의가 죽는다. 나는 그걸 경험으로 체득한 사람이다. 내가 평생 동안 새벽 일찍 일어나는 것은 그날 할 일이 즐거워서 기대와 흥분으로 마음이 설레기 때문이다. 사람은 적당히 게으르고 싶고 적당히 재미있고 싶고 적당히 편하고 싶어 한다. 적당히의 그물 사이로 귀중한 시간을 헛되이 빠져나가게 하는 것처럼 음해한 것은 없다.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보통 사람의 10배, 100배의 일을 해낼 수 있다. 직장은 월급 때문에 다니는 곳이 아니고 자신의 발전 때문에 다녀야 한다. 내가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을 아름답고 밝게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의 실패는 가슴 깊이 새겨두어야 한다. 실패를 망각하는 사람은 또 다른 실패가 있을 뿐이다. 길이 없으면 길을 찾아라. 찾아도 없으면 길을 만들어라.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